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우리 차량설명사 2차 자동차보험 이론과 실무 모의고사 시작을 할 텐데요. 오프라인을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여러분들이 푼 모의고사를 좀 피드백을 받아야지 어떤 부분이 준비가 잘 돼 있는지 좀 준비가 안 돼 있는지를 좀 피드백을 받고 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름대로 한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강의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수험생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좀 예측, 출제 가능한 범위를 좀 추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기간 좀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보통 첫 시간은 한 20, 30분 오리엔테이션 갔는데 이제 그런 단계는 간단하게 살펴보고만 넘어갈게요. 1회, 자, 모의고사 1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할 때 실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시고 제가 채점을 하고 첨삭을 하고 그런 과정이 거친다면은 이런 걸 하나하나씩 잡아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좀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먼저 많이 좀 뭐랄까 실수는 아닌데 쓸데없는 시간을 뺏기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문제는 답안지에 작성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아니 답안에다가 문제를 옮겨요. 뭐 긴 문항은 상당히 될 거고요. 짧은 문항이라고 해도 두 줄, 한 줄, 두 줄 되거든요. 굳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십시오. 어떡하냐? 그냥 문항 번호만 기재해서 문제 1번 또는 뭐 1번 이런 식으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출제위원들은요, 문항을 다 아세요. 본인들이 냈는데. 채점위원들, 출제위원들이 채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문제 내용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에 시간을 뺏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90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100점짜리 시험을 보셔야 돼요. 뭐 당연히 뭐 100점 만점 못 맞겠죠.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예를 들어서 7문항에서 많으면 8문항 정도가 나오는데 평균 두 줄이라고 볼게요. 두 줄. 그러면 한 16줄 돼요. 거의 3분의 2 페이지입니다. 답안지의 3분의 2 정도예요. 이거 쓰려면 시간이 뺏기겠죠. 쓰지 마십시오. 쓰지 말고 그 시간 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십시오. 아, 출제자가 물어보는 의도가 뭐고 내가 어떤 내용 위주로 답안을 쓰는 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지 고민하십시오. 그게 더 효율적입니다. 첫 번째요. 문제는 답안지에 작성하지 마라. 문항 번호만 기재해서 답안을 작성하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실제 첨삭할 때 이런 거 있으면 다 그거죠. 쓰지 마세요. 막 써드리는데 그런 걸 못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교정을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답안 분량. 많이들 물어봐요. 아 이거 얼만큼 써야 돼요? 뭐 제가 모범 답안 드렸죠. 예, 모범 답안 있습니다. 먼저 풀어보시고 이제 채점을 하셔야 되는데 아 모범 답안에 있는 것만큼 써야 돼요? 아니요. 그렇게 못 써요. 저도 시험 봐봤고 여러 과목의 시험을 봐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도 시험을 봤던 경험 있는 분 있고 아닌 분들도 혼재되어 계실 텐데 못 씁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 분량은 배점 기준으로 했을 때 배점 기준으로 작성하라. 즉 10점짜리 점수다. 그러면 절대 한 페이지를 넘기지 마세요. 초과하지 마십시오. 한 페이지만 딱 한 페이지 이내 초과하지 말고 한 페이지 이내로만 작성을 하십시오. 뭐 반 페이지도 좋고 3분의 2페이지 좋은데 넘지 마세요. 넘는다는 얘기는 궁도더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줄이십시오. 핵심적인 키워드 위주로 해서 작성하시면 충분히 분량은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10점이면 한 페이지를 절대 초과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초과하면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만 뺏깁니다. 더
다른 문항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쓸데없다 하긴 표현보다는 더 점수를 받지 못하는 문항에다가 넣어봤자 에너지 낭비입니다. 에너지 낭비. 그래서 요거 좀 지켜주시고요. 세 번째는 가급적 문항 순번에 맞추어서 답안을 작성해라. 네. 무슨 얘기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쭉 나가지. 뭐 1번, 2번 내가 몰라? 3번, 5번, 다시 2번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 내가 1번은 아는데 2번 모르겠어. 그럼 2번 배점이 10점이다. 그러면 한 페이지 띄우고 넘어가요. 한 페이지 넘겨. 한 페이지 넘겨서 쓰면 됩니다. 중간에 모르는 문제 있으면 10점당 한 페이지씩 남기고 다음 문제로 자원문제를 작성해라.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를 쓰고 나면은 페이지가 좀 남을 수가 있습니다.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페이지 남았다고 해서 거기에 붙여 쓰지 마세요. 그냥 과감하게 넘겨버리세요. 넘겨버리십시오. 절대 시험지 안 부족해요. 부족해도 손들면은 다시 한 묶음 줍니다. 10페이지짜리 한 묶음을 줘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걸 왜 얘기를 드리냐면은 붙여 쓰다 보면은 그 문제를 풀 때는 기억이 안 났다가 다른 문제를 풀다 보면 아 맞다 그 문제에서 이거 좀 더 써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나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 쓰려고 하면 공간이 없어. 공간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막 글씨를 작게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뭐 여기다 쓰려고 하고 막 그럼 더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냥 비워두면은 나중에 거기다가 쓸 수가 있잖아요. 공간이 있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딱 한 페이지가 딱 찼다. 10점짜리 한 페이지 찼다. 뭐 다음 페이지 띄우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 나서 쓰면 안 돼. 그런 문제는요. 분량 조절 실패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썼을 때 분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남았다. 그럼 비워놓고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다음 문제를 붙여서 쓰지 마시고요.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을 좀 오랜 많은 이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저도 7번, 1차 시험을 7번 봤고요. 2차 시험을 6번 봤을 거예요. 6번. 그래서 1차가 한 번 빼고 다 합격을 했고요. 6번 합격했고 2차를 5번 합격을 했거든요. 한 번씩은 다 떨어져 봤는데 뭐 그럼 5번? 6번. 경험이에요, 경험. 많이 쓴다고 점수 나오지 않아요. 저도 지금까지 합격할 때 보면요. 최소 6페이지에서 7페이지 이 정도에서 대부분 합격을 했습니다. 6, 7페이지 정도 써도 충분해요. 전달 충분히 가능합니다. 양이 승부를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내용이. 그 다음에 중간에 모르는 문제 있으면 띄라는 거. 90분이 만약에 시간이 부족했다. 본인이 이제 시계를 켜놓고 타임을 맞춰놓고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부족했다. 생각해봐야 돼요. 이건 절대 시간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본인 실력이 지금 부족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끊고 맺는 거. 이거 시간 관리하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생각을 해볼게요. 시간이 부족했다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한 문제에다가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시간을. 그러니까 막 곰곰이 생각하고 막 이렇게 풀었다는 얘기예요. 시험장 가면 그렇게 풀면 안 돼요. 거의 생각은 하되 짧고 굵게 하고 답안 쓰는데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생각을 오래 하고 답안 쓰는데 또 오래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100점짜리 100점이 100점입니다. 그러면 10점당 9분 아니 한 8분 정도의 컷을 해야 돼요. 8분 컷. 그러니까 20점짜리 문제는 어떻게 16분 늘어져 17분에 컷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소 답안을 다 쓰고 5분 정도, 최소 5분은 남겨놔야 됩니다. 5분, 그러니까 85분 정도에 쓴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쭉 한번 넘겨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또 놓쳤던 부분 생각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보충해주고 그런 시간을 5분 정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문항당 9분 컷, 10점, 100점당 9분 컷이라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실력이 부족한 겁니다. 인식하시고요. 아, 마치 시간만 더 있었으면 내가 잘 썼을 것 같다. 아니, 제한되어 있는 시간 동안
똑같은 조건으로 답안 쓰는 겁니다. 누구는 쓰는데 나는 못 썼다? 내 실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셨죠? 완벽한 답안을 작성하는 것보다 예, 이게 중요해요. 완벽한 답안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버리세요.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모든 문항에 답을 하는 게 먼저 중요한 겁니다. 모든 문항에. 내가 1번 잘 쓰고 2번은 뭐, 아, 잘 모르니까 나 그냥 생략할래. 그러면 적어도 다른 문항에다 시간을 더 투자하는 건 좋아요. 좋습니다. 뭐 모르니까. 그래도 나중에라도 이 2번 문항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쓸 게 생길 건데 시간이 없어서 못 쓰다는 얘기 나오지 않도록 적절히 배분을 해야 돼요. 적절히.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고요. 문제에선 묻는 내용 중에 핵심 키워드 있죠? 네. 얘를 찾아야 돼요. 이걸 누락하면 안 됩니다. 핵심 키워드를. 핵심 키워드. 그래서 제가 문제 풀이할 때 출제자가 제가 냈으니까 어떤 걸 위주로 꼭 기입을 해야 된다는 걸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네, 그런 거 위주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을 좀 연습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계속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풀어보셨죠? 만약에 안 풀어보신 분이면 지금 컷 자르고 90분 동안 여러분들이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가 푼 거랑 맞춰보십시오. 그리고 단순히 답안에 있는 모범 답안에 있는 내용들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왜 강의를 해요? 그냥 모범 답안 보세요 하죠. 네, 그런 거 좀 메모하셔서 연계하는 공부를 할지 또는 추가적으로 좀 변형해서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 또는 여러분들이 또 기재해야 될 부분들 생각할 부분들 원포인트 레슨식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 꼭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동차 보험 대물배상 항상 중요해요. 어딘지 자동차 보험의 대물배상입니다. 자차가 아니에요. 담보에서 대차료 인정 기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음 사례에 대해서 지급보험금을 산출하시오. 이게 뭔지를 봐야 돼요. 지급보험금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항목인지 예를 특정 지급 항목을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지급보험금 전체를 지금은 대물배상의 전체 지급보험금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중에 보면은 자동차 시세하락설에만 묻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에도 모의고사를 냈어요. 그때 저는 뭘 냈냐면은 여기서 같이 지급보험금을 구하라고 냈어요. 그때 딱 시세하락설에만 구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시세하락설의 어떤 항목만 딱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 답하면 돼요. 그런데 지급보험금 전체를 물어봤는데 특정 항목만 썼다?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는 감점이겠죠. 점수를 못 얻겠죠.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 읽으면서 문제지 표시하세요. 어차피 문제지는 여러분이 갖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색깔 펜으로 좋으니까 표시를 하십시오. 아, 대물배상이구나. 아, 대차로 물어보네? 인정기간 물어보네? 지급보험금 구하라. 이 세 가지가 목차겠죠. 그럼 어떤 걸 물어본지 사례를 한번 볼게요. 2022년도 1월 3일 보험에 가입한 올 1월 3일에 가입했네요. K8-2400cc입니다. 차량 김영피보험자가 약물운전 어이구 나쁜 사람이네. 예, 약물운전인데 약물운전 중에 신호대기 중인 테슬라 모델 Y차량을 후미추돌했대요. Y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가 발생돼서 테슬라 모델 Y차량 및 K8의 수리비는 다음과 같다. K 가입 금액은 대물 1억. 대물 1억. 자차가 4천만 원 가입돼 있었대요. 언제? 1월 3일날 가입할 시겠죠. 가입할 시점에. 네, 테슬라 Y 모델의 사고 직전 가액은 8,500만 원이래요. 사고 직전에. 그다음에 K8은 사고 당시 가액은 3,500. 그러니까 4,000을 들었지만 사고 당시 가액은 3,500이랍니다. 그리고 사고 일자는 2022년 5월 1일. 5월 1일이고 테슬라 모델 Y는 최초 등록은 2021년 6월 30일 아직 1년이 안 됐죠? 2022년 6월 30일이라 1년 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넘었죠. 그러니까 1년 미만 차량이네요. 뭐 출고일자가 안 나오고 최초 등록일자밖에 안 나왔으니까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출고일자 나오면 출고일자 기준으로 차량을 계산해야 되겠죠? 언제?
시세 하락분을 계산할 때. 그다음에 부품은 3,450만 원, 공임이 1,250만 원, 견인비가 100만 원. 그다음에 수리 기간은 40일이 걸렸고 실제 수리 시간은 140시간. 그다음에 동급 차량 1일 대차료는 20만 원. 20만 원. 그래서 모든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그리고 K8의 수리비는 부품 2,800만 원, 공임 1,200만 원. 그래서 4,000만 원 발생됐네요. 예. 그래서 4,000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요 문제를 풀라는 거네요. 그럼 요구사항 먼저 해볼게요. 대차료부터 설명해야 되겠죠. 그럼 이런 문제에서 대차료 인정 기간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해서 정말 바로 대차료 인정 기간을 써도 괜찮아요. 하지만 적어도 뭐부터 하는 게 좋겠어요? 대차료가 무엇이다 정도는 먼저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목차를 다음과 같이 잡아왔습니다. 네. 대차료에 대한 의의. 그럼 우리 대차료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대차료는 요겁니다. 비사업용 자동차라는 것, 또는 건설기계, 즉 비사업용이에요. 비사업용, 이게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비사업용 자동차나 건설기계가 파손되겠죠? 파손되면은 사용하지 못하죠. 가동하지 못해서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차량을 사용해서 다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써야 되겠죠? 대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거기에 드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게 뭐다? 대차료다. 지금 네모친 것들 파란색으로 표시해 드릴게요. 비사업용 자동차, 파손, 그 다음에 대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한 비용들, 타당한 비용, 그게 대차료다. 요게 지금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죠. 핵심 키워드들. 이거 가지고 말을 만드는 겁니다. 핵심 키워드들. 요게 대차료 의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인정기간. 인정기간이라는 건 여기서 인정기준 물어본 게 아닙니다. 뭐 대차를 했을 때 대차를 하자는 이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대차료 인정기간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대차료가 뭔지 설명하고 대차료 인정기간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죠. 이런 문제를 내보니까 첨삭을 해봤죠. 이제 회사 같은데 문제를 내보고 첨삭을 해보면 여기서 대차료 인정기간이나 인정기준을 쓰시는 분이 꽤 있어요. 저는 물어본 게 뭐예요? 인정기간 물어봤잖아요. 중요하게 물어보는 거 위주로만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쓸데없이 궁도덕이 있는 거 쓰지 마시고요. 바로 인정기간. 인정기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수리가 가능한 경우와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수리가 가능한 경우. 이때는 자동차 정비업자,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인도해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네, 이때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며칠 한도? 25일 한도로 한다. 25일 한도로 한다. 대차로는 단 정비, 실제 정비 작업 시간이 몇 시간? 160시간 초과. 이럴 때 며칠? 30일로 한다. 예전에는 기본이 30일이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25일이 기본이다. 단 실제 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할 때만 30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당한 수리 지연이나 출고 지연 있죠? 이럴 때는 준다 안 준다? 네,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 정도가 이제 수리 가능한 경우고요. 그러면 수리가 불가능할 때 어때요? 며칠? 10일이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며칠? 10일이에요. 10일. 10일. 10일을 인정한답니다. 까지가 아니에요. 10일을 인정한다. 폐차할 때 10일을 인정한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